사진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죠. 펜탁스 SPO 140 모델. 네, 이거 진짜 생긴 것도 귀엽지만 사진 진짜 쨍하게 잘 나오는 그런 모델 중 하나예요. 자, 얘는 배터리는 CR123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걸 넣으려면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닫기는 쉬운데 넣을 때는 좀 뾰족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CR123A 넣으시고, 자, 123A 배터리는 자, 시중에 촉촉한 검색해 보시면 흰색, 그 다음에 뭐 도시바 골드도 있고 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국내에 수입된 지좀 오래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장에서 나온 이제 신삥이 골드와 빨간색이 이렇게 된 파나소닉이, 네, 이런 거 사시면 좋아요. 네, 조금 가격은 더 비싸긴 한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걸 넣고 지금 이 안에 필름이 들어있죠. 네, 여기가 이제 파워 버튼이에요. 이거 눌러주시면 렌즈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줌이죠. 이렇게 140mm까지 되고, 하지만 우리는 줌 화각은 거의 안 쓰죠. 네. 이 카메라가 생산되던 시절에는 최고의 그 배율, 뭐160 이렇게 배율이 고배율 줌이 될수록 가격이 비쌌거든요. 왜냐면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니까.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이 배율이 높다는 게큰 의미가 없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줌 카메라들은 다 대부분 고장도 이줌 렌즈를 조작하다 보면 잘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쓰시고 기본 화각에서 그냥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필카도 마찬가지지만 신기하니까 고배율 줌으로 몇장 찍어보는데 화질도 열악하고 사진도 잘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화각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이제 파워를 켰을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자동 플래시 설정이에요. 그래서 어두우면 플래시가 알아서 터지고요. 정보 금지 기능이 있고요. 꼭 켜고. 그 다음에 플래시 버튼 한번 눌러주면 강제 플래시.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모드죠. 네. 근데 이제 자, 제가 지금 실내에서 이거를 플래시를 끄고 찍었을 때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셔터 찍는 시간이 꽤 느려져요. 그러니까 셔터 속도가. 지금 갑자기 이제 여기 들어있는 테스트용 필름이 다 돼가지고 되감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필름을 넣어볼게요. 제가 이 플래시 금지 설명하다 말았는데, 자, 이렇게 나이트샷에서 플래시 금지한다고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삼각대가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자동 카메라 메뉴 구성 중에 야간 컷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항상 삼각대가 있다고 얘는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밤에 찍을 때 이런 모드를 설정을 하면 흔들리게 마련이에요. 셔터 속도가 너무 늦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원래 이제 나이트 모드나 이것도 벌브 모드, 이것도 장노출, 오랜 시간 노출하는 모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쓸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반 모드로 그냥 밤에도 찍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왜냐면 나이트 모드 괜히 설정했다가 삼각대도 없는데 설정했다가 셔터 속도가 느려지면 손으로 들고 찍다가 당연히 어둡게 나오겠죠. 또는 흐리게 나와요. 어둡게 나온다기보다는. 그래서 삼각대가 필요한 모드라는 거. 네. 그래서 이 플래시 모드는 손댈 게 없다. 이 카메라는 그냥 바로 파워만 껐다 켜서 찍어주시면 되고, 그다음 AF 그 자동 초점 모드는 이제 이거는 뭐냐면 무한 초점 모드예요. AF가 산 모양은 산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초점이 가장 먼 곳에 잡힌다는 뜻이겠죠. 이때는 이제 플래시도 안 터져요. 이 무한 초점 모드에서는.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주니까 스폿 AF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좀 찍기가 뭐그 빛이 약간 부족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폿이 이제 점을 어떤 얘가 판단할 때 어떤 점들의 그 노출값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광 모드나 이런 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에서 이렇게 찍을 때 플래시도 터지고, 네. 스포트 AF 모드, 역광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셀프 타이머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펜탁스 전용 리모컨이 있을 때는 리모컨 사용 모드에서는 이 아이콘이 떠야지 작동이 됩니다. 통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중 노출 모드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3장째잖아요. 3장째에서 이 다중 노출 모드로 찍어요. 그래도 4로 안 넘어가요. 이 깜빡이죠.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더 찍어서 그두 장의 이미지가 필름 한 면에 겹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더 찍어야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재밌는 모드니까 종이가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각형이 겹쳐져 있는. 네. 그래서 두 장의 노출이 한 필름 면에 되니까 재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강제 감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만약에 이건 리뷰니까 카메라가 꺼지면서 되감기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필름을 넣고 나서 이렇게 강제로 감아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필름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파노라마 모드가 있고요.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인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 파인더 도수를 내 눈에 맞춰서 돌려가면서 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는 데이터백이 2019년까지밖에 설정이 안 되는데 옆에 셀렉트 버튼 눌러서 옆에 거 눌러서 숫자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역시 시간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시, 분, 뭐 이렇게. 다 맞추고 난 다음에는 뭐 데이터백을 끌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보이는 순서대로 필름에 찍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메인 배터리가 빠지면 꺼지게 돼요. 메인 배터리가 들어가면 또 켜지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살펴봤는데, 오토 모드에서 찍어주시면 잘 나오는 그런 기종들 중에 하나니까, 네, 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